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80일 만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자주 찾는 젊은 층에서 코로나 환자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제도 교사와 어린이, 학부모 등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는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손잡이와 화장실, 장난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의심 증상에도 2주간 출근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추정됩니다. CCTV 같은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 교사라든지 그 원생에 대한 그 마스크 착용이 좀 부족하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300명까지 늘어난 부산에선 또 다른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부산 서구의 원양 프라자 건물에서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까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수정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30명이 추가돼 10개 시도 164명으로 늘었고 울산에선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500.6명으로 80일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의 그 감염의 패턴은 그 노인 인구가 좀 줄어드신 대신에 젊은 층에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 입장 변화로도 해석됐는데 보건당국은 최후의 수단일 뿐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